첫 번째 연사분으로는 카이스트 전 총장이신 우리 신성철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그 신성철 총장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은 차기 총장 7 리더십 덕목 함양이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신성철 총장님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는 비전과 꿈을 파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나폴레옹의 한 말인데, 카이스트 역사 돌아보면 한 사람의 비전과 꿈에서 시작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이 31세의 젊은 과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정공 박사님이. 두 번째 덕목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사회에서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Entertaining Officer, 건배의 달인, 건달이죠.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건달이라고 그랬어요. 건달. 근데 수평사회에서는 Communicating Executive Officer가 돼야 된다. 소통의 달인, 소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출발은 경청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하자 그러면서 혼자 얘기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일방적 강압적 언사는 존경을 잃는다. 세심한 소통이 큰 감동을 준다. 특히 현장에 있는 밑에 사람 또 학생들, 그런데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덕목은 신뢰예요. 신뢰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근데 신뢰의 특성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신뢰를 쌓아도 상대방이 꼭 신뢰 쌓아주진 않아.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 신뢰 확보는 그렇지만 언행이 일치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덕목은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는 한자도 참 이거 멋있는 한자예요. 뭐냐면 자기가 희생양이 돼서 사회를 바르게 한다. 그거죠. 그럼 카이스트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긴 좀 손 좀 들어요. 카이스트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보직자들이 솔선수범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해진 규정은 철저히 준수하라. 자, 다섯 번째는 시간이 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배려인전. 뭐, 여러분이 이건 너무 많이 들은 거죠? 배려는 리더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인류사회를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우리가 도전과 창의가 기존 가치에다가 제가 배려의 그런 가치를 넣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포용과 존중과 기여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김입니다. 왜 리더가 되려는가? 왜 리더가 되려는가? 겉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권력 쟁취와 개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존경받는 리더의 공통점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어떤 자세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서번트냐, 딕테이터냐? 섬김이냐, 군림이냐, 경청이냐, 무시냐, 최선을 다해 도울 거냐, 적당히 회피할 거냐, 생색을 내지 않을 거냐, 자화자찬을 하느냐. 자, 마지막은 매너입니다. 매너는 리더의 인격과 품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글과 행동에 있어서 매너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븐 리더십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들은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행동, 액션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마음의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체질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으로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소통과 신뢰의 정의로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실현해가고, 또 배려와 섬김과 매너로 구성원을 돌보는 그런 것이 체질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카이스트의 빛나는 차차기 종장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